가옥은 이제 1900년도 초반에 지어진 가옥인데요. 아마 이제 건축주이신 구병희 선생님께서 근방에서는 천석군이라고 소문이 나셨대요. 그래서 그 불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멋진 집을 지으셨던 것 같고요. 그 100년이라는 긴 시간 속에 수리라든가 변형되거나 이런 거 없이 잘 원형을 잘 가지고 있어서 아마 문화재 자료로 지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처음 창건되고 이제 100년이 훌쩍 지나서 아마 그 중간중간에 뭐 작은 경미한 수리 정도는 하셨겠지만 저희 이제 건축실에서 흙벽에 관한 벽체 연구를 진행하다가 1900년대 초반에 어떤 그런 흙벽 구성이 잘 남아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셔서 그게 어떤 구성으로 어떤 재료로 되었는지 그거를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장에 와 있습니다. 목조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는 벽체의 외엽기를 실측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외엽기가 벽에 혼자 서 있을 순 없으니까 벽에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외엽기 중에 가시세가 기둥이나 주선에 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갔던 홈의 크기를 재고 있는 중입니다. 건축공사에는 굉장히 다양한 공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니장은 벽체를 구성하는 일부터 벽의 바름까지를 담당을 하기도 하고 온돌, 지붕 위에 회바름, 방토벽을 바르는 일, 그리고 담장, 공정까지를 담당하는 장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보다 더 많은 일들을 담당했던 것으로 기록에는 나와 있는데 현대의 니장들은 그 역할이 다소 축소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조는 그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목구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된 바가 많았던 데 비해 니장 기술 연구는 굉장히 소외된 영역에 있었어요. 벽체의 원형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굉장히 많은 벽들이 흘려져 갔었고 한국에서 전통 건축을 이제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벽체의 원형은 뭐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시할 수 있을 만한 원형의 근거가 턱없이 모자랐던 시점에 와 있었어요. 저희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바로 그 부분이었고요. 이미 해체 수리 현장에 달려갔을 때 이미 벽체는 다 흘려지고 없어져 있는 그런 상태가 대부분이어서 저희가 이번 연구를 시작을 할 때는 최소한 이 벽체를 재사용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 원형은 무엇이었는가를 기록으로라도 남겨서 후대에 조선 후기 전통 건축의 벽체 구성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었는지 어떤 재료로 되어 있었는지 정도는 남기자라는 것이 저희 연구의 목적이었습니다. 구병희 가옥 외에도 저희가 굉장히 많은 해체 수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벽체 조사를 수행을 해왔는데요. 벽체 원형이 잘 남아있다라고 파악이 된 부분은 종묘정전이었습니다. 종묘정전의 지금 서월랑 부분을 지금 해체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사하고 벽체 시료를 수집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동안에 수리가 된 흔적이 없이 원형 그대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종묘정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조선 왕실 의궤 중에서도 영건의궤에 종묘정전을 이제 건축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그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어떤 누구누구 장인이 이 공사에 동원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요. 심지어 그 어떤 배합비로 이 벽바름을 하였는지까지도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본 그 해체 수리 현장 중에서는 자료도 굉장히 많이 풍부한 편이고 벽체 원형도 그대로 잘 남아있는 곳은 종묘정전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종묘정전 외에도 굉장히 많은 현장에서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남겨둔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추후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국립문화재연구원 건축문화재연구실에서 진행하고 있는 니장기술연구는 2019년부터 진행을 하였고요. 니장 관련된 장인분들의 인터뷰 그리고 산릉의계, 연건의계의 내용을 통해서 니장 연구를 하였고요. 해체수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벽체가 남아있는 것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과 조사들을 남겼던 이유는 니장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잊혀져 가는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벽 안의 내용물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께서도 알 수가 힘들었었고 이제 잊혀져 가는 기술이 되었었습니다. 건축문화재연구실에서는 이렇게 잊혀져 가는 기술들을 보존하고 계승하면서 국민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의 문화성이 대단함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잊혀져 가는 기술이라든가 계승 보존되어야 되는 연구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